증거로 오늘 말씀의 11절, 첫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이 대내외적으로 점점 그가 힘을 얻게 되었고 강성해졌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이 사람들을 보내 사절단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줄 만큼 다윗은 영향력 끼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자신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또 강성해질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찾아온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윗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깨달았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주어와 서술어만 보면 12절에 다윗은 깨닫게 됐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 은혜, 축복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호와께서 높여주셨음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나라를 여호와께서 높여주셨음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게 온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예. 아,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목자가 양을 잘 이끌고 돌봐주고 이끌어 가듯이 내 인생을 잘 돌봐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신앙이고 좋은 믿음입니다. 예.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주어지는 것, 예. 그것만이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예. 그래서 좋은 신앙은 잘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감탄하는 것, 그것이 귀한 신앙입니다. 감탄이 찬양이고 감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감탄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하실 만큼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탄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죠. 감탄이, 하나님 앞에 감탄이 그래서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주어를 놓치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지내며 유다를 다스리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두었고 아들, 딸들을 더 많이 낳았다. 이 한 구절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가가 번성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많은 아들과 딸들을 두는 것이 축복의 의미, 번영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삶이 분명합니다. 그의 가문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분명히 그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도록 많은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세워주셨고요. 또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보편적인 관습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번성한 듯 보였지만 사실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가 있죠. 분명 왕으로 세우시고 왕국을 세워주심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지만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때, 그때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충만할 때입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어두운가,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칠 때 그 빛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가 가장 어두운 법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은혜가 많이 있고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을까, 엎드려지지 않을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를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예. 우리는 늘 연약하고 교만하기 쉬워서 이 영혼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죠. 다윗은 지금 요즘 얼마나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때입니까? 정말 하는 일마다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조금 더 깨어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도 영적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가서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이제 자신의 왕의 자격을 증명해야 되는 이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전쟁이 늘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 위협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자신을 구해줄 그 한 사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더 갈급했어요. 왕이 있으면 안전하게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구했던 거죠. 그 백성들의 요구에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한번 증명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어디를 메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르바임 골짜기. 이 지역은 예루살렘의 서남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를 경계짓는 그 부분인데요. 이 지역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이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증명해야 된다면 그 얼마나 이제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 첫 번째 이제 시험 때인 거예요. 이걸 잘 통과해야지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끝인 거예요.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것, 패배한다는 것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긴장이 되고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긴장되고 중요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의 삶을 증명해내기 위해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예, 19절의 첫 문장.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만큼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긴장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의 첫 번째 삶의 스텝은 첫 번째 발자국은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보내면서 수없이 찾아오는 긴장의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전쟁과 같이 내 삶을 위협하고 긴장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이 19절 첫 문장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다윗 대신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김소리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김소리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예, 이 문장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특이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해야 되는 전쟁입니까? 말아야 되는 전쟁입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당연한 것마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하나님 하지 말라 하셨다면 왕으로서 사실 자존심에 상처가 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니냐, 꽁무니 빼는 거 아니냐, 예,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나는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하겠습니다라가 다윗의 기본 마음이었어요. 정말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가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을 구하는
이 겸손하고 신실한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기도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위치하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다윗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나님께 두는 이 귀한 신앙,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셔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승리를 얻게 되었고 그 지역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뜻이 주께서 흩으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다윗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다 선포가 되었던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바알브라심, 주께서 흩으셨다. 다윗은 그 신앙의 처음과 끝을 일치하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이 고대 이제 전쟁 가운데는 이제 신을 의뢰해서 의지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던 거죠. 블레셋도 우상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에 패했죠. 우상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 우상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 땅을 정결한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게 마무리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간절하기 때문에 막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정말 잘 끝나면 이제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마무리예요. 다윗은 끝까지 그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서 정결하게 우상들이 거하지 아니하도록 다 치워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시작은 잘하셨어요. 축복합니다.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무리, 오늘 이 하루의 마무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시작은 잘했습니다. 마무리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에 다시 올라와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전쟁에 한번 승리하면 이제 좀 오랫동안 이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사단은 늘 그래요. 한번 패배했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도 참 대단합니다. 예. 끝까지 또 도전을 해요. 블레셋이 다시 싸움을 걸어오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몰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또다시 마음이 어려워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가운데 다윗이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좀 실수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좀 있지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자신의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사실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거 전에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 그때 이렇게 하면 됐었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실 대하기가 쉽죠.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 똑같은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정결하고 깨끗한 순수한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포위하고 있다가 뽕나무 숲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그때 습격을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겠다. 앞장서 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뒤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그분께서 앞서 행하시는 거에 하나님 손잡고 뒤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분이 앞서 나가시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 따라오세요라고 하나님 손잡고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그 목자의 발걸음만 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